6, 5, 4, 3, 2, 1. 속보. 커피 한 잔 참으면 야구 한 달 볼 수 있다. 야구팬 측압 열릴까? 안 열릴까?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7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폴킴 커피 한 잔 할래요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커피 한 잔 참으면 야구 한 달 볼 수 있다. 야구팬 지갑 열릴까 안 열릴까 였습니다. 올해부터 TV 외에 OTT 플랫폼에서 이제 프로야구 중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이라이트, 뭐 분석 프로그램 등이 더해지고 쇼츠로 또 다양한 볼거리가 늘게 되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일단 뭐 그거죠. 다들 무료로 그동안 봤던 야구를 돈 내고 봐야 되느냐 이런 불만 섞인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 서비스 비용이 5,500원. 많다면 많고 또 커피 한 잔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적당할 수도 있는 돈인데 야구 팬들의 지갑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미 이제 K리그는 사실상 유료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히려 상대 반응도 굉장히 좋고 또 그만큼 컨텐츠를 받쳐주고 또 축구에 워낙 이제 뜨거운 봄이 왔기 때문에 뜨거운 여름이 또 오고 있기 때문에 팬들이 굉장히 활황세이긴 한데 과연 어떻게 될까? 자, 야구가 굉장히 또 우리나라에서는 일상 스포츠죠. 대중적이고 매일매일 하는 데일리 스포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더 많은 팬들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볼거리를 더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축구 중계만 하고 있고 야구 중계는 게임에서만 들을 수 있고 하진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게임도 들을 수 없나? 아무튼 근데 야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산업이 자리를 잡게 될지도 궁금하네요. 예, 야구 팬들이 어떤 방식으로 즐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그 국내 스포츠 관전 문화 이런 것들은 야구 팬들이 또 굉장히 멋있게 또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자, 오늘은 이종범 작가와 앤들이 사는 세상 하는 날입니다. 과몰입하라고 보내주신 사연에 나라면 어떻게 행동할지 망상해보는 시간인데요. 같이 과몰입하고 싶은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태는 녹음 전 과정이 생중계됩니다. 저희 대화에 참견하고 싶은 분들은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 오시면 직접 볼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정지만님, 여친이 새 차를 샀는데 탈 때마다 긴장이 됩니다. 새 차를 너무 아껴서요. 움직이면 먼지 나니까 움직이지 말라 하고 흙 묻었으면 신발도 벗고 타라고 하네요. 치사합니다. 이런 건 남자들이 더 하긴 한데 새 차 앞에서는 남녀가 없죠. 예. 흙 묻으면 털고 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움직이면 먼지가 난다? 이건 뭔가 그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닌가? 새 차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 아닌가? 새 차가 아니라 새 남친을 원하는 것인가? 예. 조심하시고요. 익명 양님, 배주유 때부터 챙겨듣던 베텐러인데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합니다. 여친은 이상형이 배성재 형이래요. 결혼은 결국 저랑 하네요. 작년에 생일 카페도 같이 다녀왔어요. 성재 형 축하받고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생일 카페라는 곳을 다녀오셨다고요? 두 분이 같이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예. 근데 배주유 때부터 들으셨는데 베텐러가 결혼한다니 이 정도면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예. 이제 그만 와라라고 하신 분 있고 열받으니까. 예. 제가 큐피드가 됐네요 그죠? 예. 7979님 동생이 대학 새내기인데 벌써 선배들이랑 밤 약속을 많이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20살 때 매일 제 돈 주고 밥 먹고 다녔는데 동생은 인싸인가 봐요. 그렇군요. 형제간에 안 닮은 경우들이 있죠. 뭐든지. 예. 박승기님, 백수 8개월 차입니다. 쉬니까 일하기 싫으네요. 1, 2개월 차까지는 좋았는데 대학 졸업할 때 취업한다고 힘들었는데 나이 먹고 슬럼프가 온 걸까요? 슬럼프라는 거는 진짜 아무리 내가 숙달된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백수에게도 슬럼프가 찾아온다는 거. 자, 이정님. 이정님님인지 이정님인지. 예. 성함에 님이 들어있으신 건지. 이정님님, 어머나 우연히 들어왔는데 배성재님이 이 시간에 보는 라디오 하시네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함께 볼게요. 처음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생각하셨던 그 분위기로 가야 될 텐데. 자, 프리선언이었습니다. 감기가 유행이라니까 바로 걸리는 틈인 남,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작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트렌디의 예민한 남자 이종범입니다. 네, 지난주에 갑자기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네. 결석을 해서 저희가 죄송합니다. 펑크난 거 메우느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달아두셨죠? 뭘 달아나요? 죄값으로 달아두셨죠? 아, 본인을 매달라는 줄 알았는데.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근데 정말 그 제가 한번 너무 아파가지고 쉬었는데 너무 미안해 죄송하더라고요. 네. 예. 그 제가 안 나오자마자 바로 목요일날 희망 게스트가 막 나왔다는. 예?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목요일날 다른 게스트 누가 오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막 하셨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아, 그래요? 위기감을 느꼈습니까? 변하지 않는구만 이 사람들. 그러다 했죠. 그렇죠. 네. 하차로 죄값 치르자라고 하신 분 있고. 예인이가 땜빵 도와줬다. 정예인 씨가 전화 연결까지 해주고, 그죠? 고맙다 예인아. 저희가 혼자서 이제 그 진행을 하게 되면 제가 네. 그럼 이제 여자 가수 능력자 퀴즈가 있기 때문에 그죠. 연결을 한 명 구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예인은 저한테는 그 정도 도움을 줘야 됩니다. 사람을 봉춤을 췄죠. 그렇죠. 사람을 붙잡고 춤을 췄는데 사람을 철봉 취급했기 때문에 그죠. 예. 자, 밥 한번 쏘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김서진님, 이종범 작가님 오랜만에 휘파람 연주 들려주세요. 저도 연습하는데 소리가 아예 안 나더라고요. 아, 휘파람. 요즘은 뭐 연습하고 계세요? 베텐에서 휘파람 분 중에 오래된 것 같네요. 실제로. 저는 평소에 늘 보니까. 예. 요즘 뭐 연습하신 거 있나요? 제가 없을 때 휘파람 아무도 안 시켰나 보네요. 아무도 안 시켰어요. 예. 뭐 할까요? 최신곡 뭐 없습니까? 밤양갱? 밤양갱 좋다. 밤야랑 밤양갱 휘파람. 아직 안 물어봤는데 에코 주세요. 안 물어봤는데 지금 첫 도전을 라이브에서 한다. 막 떠올랐어요. 자, 에코 밤양갱, 털양갱. 이거는 재밌네요. 이거 재밌네요. 밤양갱. 연습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래도. 예. 아, 지금 쿨타임 찬 것 같네요. 오랜만에 보는 그러니까. 기분이 듭니다. 털비비. 아, 털비비 너무 죄송하다. 예. 그분께. 털양갱. 아, 너무 죄송하다. 야, 향송 같은 느낌이라고 하시네요. 예. 자, 네. 지난주가 이종범 작가의 생일 주간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3월 2일 토요일이 생일이었는데 늦었지만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건 뭐야? 호프집에서 나오는 음악을 와. 들려드리고. 자, 어머. 케이크 입장. 그리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여러분 생방송 예. 안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지금 생방이라 오디오가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아유, 저는 감사합니다.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자, 이것은 이종호 작가니까 저희가 양주를 준비했습니다. 예, 이종호 작가 그 닉에 어울리는 양주. 예. 아,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초를 불어서 껐고요. 제가 좋아하는 또 네. 위스키를 주셨네요. 미국 건 아니고 영국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 생일을 가장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곳이 베텐이에요. 그렇죠. 예. 어쨌든 저도 마셔보지 못한 건데 제가 평소에 탐나던 그 위스키거든요. 아, 진짜? 같이 맛을 같이 드시죠. 뭘 같이 마셔요? 같이 드시죠. 남자들끼리. 아, 뭐 어때요? 예, 혼자 따시고 후기 네. 네. 좀 알려주세요. 감사히 마시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의 코너 N들이 사는 세상 N사세 어떤 코너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코너는 아직 벌어지지 않았지만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N성향이니까요 둘이서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할까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요 과몰입해서 고민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이다 라고 답을 내어드리는 코너입니다. 예, 저희가 상상하고 과몰입할 수 있게 만약에 사연들을 미리 보내주셨는데 과몰입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햄버거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 뭐 생일 선물도 그렇고 청취자 선물도 그렇고 네. 예, 다 양식이에요. 아니 뭐 햄버거 양주의 양식. 햄버거 전통 음식 아닙니까 이제 한국에? 예, 미국 전통 음식.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상상 사연 한번 가볼까요? 네, 루루루님께서 보내신 사연입니다. 두 분은 만약에 매일 예지몽을 꾼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국가적인 재난, 모르는 사람의 사망 사고 이런 것들을 미리 꿈에서 볼 수 있게 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어떻게든 사고를 막기 위해서 알릴 건가요? 미친 사람 취급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매일마다 꾸는 거예요. 매일마다. 노스트라다무스 느낌으로. 그죠. 예지몽을 꾸는데 그게 좀 구체적이어야 사실 말이 되죠. 그죠. 근데 예. 모르는 사람의 사망 사고 여기 누군지 몰라. 얼굴은 아는데 누군지 몰라요. 근데 누군가가 돌아가시는 거 봤어. 이러면 진짜 약간 괴로울 것 같긴 합니다만. 어떻게 뭐.
대장님 같은 경우는 국가재나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알리긴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국가재는 어떻게든 알려야 되는데 이거를 누구 붙잡고 얘기해봤자 당연히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그렇죠. 들은 사람도 믿고 싶어도 행동에 옮기기가 네네. 예, 공식적으로 쉽지가 않잖아요. 그 전문용어로 있어요. 전문용어는 아니다. 심리학 쪽 관련된 용어로 카산드라 컴플렉스라고 있잖아요. 왜? 그 얘기를 했어. 예. 얘기를 해가지고 막았죠. 그럼 뭐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예. 그럼 내가 얘기한 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참 어렵다. 야, 내다버린 사녀인 줄 알았더니. 나 전공생입니다. 그래도. 그 전공 용어예요? 사실 학술 용어는 아니고. 그냥 검색하면 나오는 용어 아니에요? 검색하면 나오죠. 대중적인 용어죠. 학비 내고 그 배울 만한 용어는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건 아니에요. 예. 아, 근데 사실 반대로 약간 그 엄청 뭐 심각한 사건 말고 되게 하찮은 사건 있잖아요. 아주 사소한 거, 짤짤이 사연, 사건 이런 것들을 예언할 수 있으면 그거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뭔가 직장 동료들의 어떤 모습이라든가 친구들의 모습, 그렇죠. 가족들의 모습을 소소하게 조금 예측할 수 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어디서 걸어가다가 뭐 이렇게 어이쿠 하고 넘어지는 걸 예측한다거나 뭐 그 정도면 사실 귀엽죠. 그렇죠. 이게 거창하게 국가의 어떤 재난 아니면 네. 뭐 로또 번호 뭐 네. 이런 예지몽 큰 사이즈 말고. 아, 그럼 너무 좋다. 네, 아주 쬐깐둥이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누가 죽고 막 사고 나고 이런 거는 이런 예지몽을 제가 갖게 된다면 사실 굉장히 불행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노스트라다무스 형 꿈을 꾸게 되기 시작하면. 그렇죠, 무스 형. 예지몽 채널 하나 파야죠. 아, 이거 약간 네. 기승전 채널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유튜브 하나 타가지고 그렇죠. 일단 하나 맛을 보여주면 그 다음에 구독자는 폭증하겠죠. 은색금색 버튼까지 받을 수 있겠다. 그죠. 날짜는 지키잖아. 날짜가 박제되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내가 이거 얘기를 나 진짜 그 이거를 어디다 얘기해도 아무리 다산 콜센터에 얘기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그죠. 오히려 이제 그게 어쩌면 예방이 될 수 있죠. 어떤 사고가 그렇죠. 났다고 이제 생방에서 얘기를 그렇죠. 했어. 그럼 보는 사람 중에는 자기인 거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예방이 될 수 있죠. 피를 토하면서 지인들이랑 주변 사람들 붙들고 다 얘기했지만 아무도 안 믿어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본주의를 택했다. 야, 그럼 이거 채널 팠다. 지상파 수준인데요? 쇼츠로 박제돼 있어요. 기상청 예보 다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건 이거 내 채널이 되겠지. 그렇죠. 야, 이거 괜찮은데요? 날짜가 박제돼가지고 그 실제로 벌어진 사건보다 앞에 날짜가 찍혔다.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난리 나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나의 어떤 사리사욕과 공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겠네요. 도모할 수 있겠네요. 리딩방 아니냐고 질문이죠. 결국은 투자로 연결돼. 미래 리딩방. 예. 자, 여기 네. 저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예, 전 다 네. 그냥 거기다가 예 쏟아 부으세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혹하네요. 자, 다음요. 자, 다음은 규르랑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분야의 천재인데 그 일을 하고 싶지 않다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이것도 뭐 비운의 천재 그런 거 아닐까요? 나는 만화를 그리고 싶은데 피아노 신동이라서 다들 피아노를 전공하길 바라는 거죠. 능력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주위에서는 나를 스카우트하려고 그러고 가만두질 않으면은 현실과 타협하고 진짜 하고 싶은 일은 관두실 것 같나요? 상상 많이 하셨던 분이네. 사실 이거 예. 이거는 웹소설의 어떤 그 아주 많이 쓰이는 단골 클리셰죠. 클리셰. 이거 거의 그 클래식 클리셰죠. 예. 나 비운의 천재야. 아, 그죠. 이게 나 이거 진짜 손가락만 까딱해도 이거에 다들 자지러지는데. 그죠. 나는 사실 이게 싫어. 나 하고 싶은 게 따로 있어. 나 이 재능은 뭐냐고. 내 손에 있는 이 재능은 뭐냐? 그리고 꼭 그런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게 따로 있어요. 근데 그쪽에는 재능이 엄청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만화가 저도 옛날에 잠깐 썼던 단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음악 천재예요. 음악 천재인데 본인은 바리스타를 하고 싶어. 근데 얘가 만든 커피는 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런 식으로 아이러니가 있죠. 네. 나라 어떻게 대장님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무조건 너무 해야죠. 하기 싫은 거예요. 저는 이미 제 인생관 자체가 네네.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잘하는 걸 하자로 네. 이미 바뀌었어요. 예전에 이제 저도 나이가 있고 꿈의 세대다 보니까 그죠. 꿈을 주입하고 나 꿈을 이뤄야 된다라는 맞아요, 거를 맞아요. 주입받은 세대라. 그죠. 내가 꿈꾼 거, 내가 뭐 파일럿이 되고 싶고 뭐 수의사가 되고 싶고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 네. 이렇게 꿈꾸면 네. 이루려고 엄청 고통스러워하다가 그죠. 시간을 많이 날리고. 그죠. 예. 그래서 잘못된 방향을 선택하는데. 그러니까 어른이 된 거죠 이제. 잘하는 거 하자. 예. 잘하는 거 해서 돈을 벌고 그걸로 나중에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됐을 때 그때 이제 하고 싶은 걸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취미다. 제가 휘파람을 부는 것도 다 이제 나이 먹고 얼추 이제 먹고 살 걱정을 안 할 때가 되니까 이제 부는 거예요. 예. 씨름은 뭐. 내 포기했냐고 저 모가신 분이 있는데 수의사를 포기하고 돼지가 됐다. 이건 차단해드리고요. 예, 저는 어쨌든 지금 그래도
제가 즐기는 영역에서 영역 중에서 또 잘하는 것이 나온 것 같아서 그렇죠 그죠 굉장히 행복합니다. 얼추 만나셨잖아요 두 가지가. 예, 근데 이 꿈은 아니었지만 그죠. 그래도 너무 좋은데? 그러면 예. 대장님이 생각하시는 본인의 배성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능은 어느 쪽에 있어요? 재능이요? 재능은 진짜 어느 쪽에 있어요? 뭐 이렇게 일과 무관하게. 일과 무관하게. 나 이건 진짜 재능이 있지라고 느끼시는 게 있을까요? 왜 여쭤보냐면 이제 인생 2막 2모작 준비하실 때 그거 생각하시라고. 영화나 드라마 속 먹는 장면을 기가 막히게 기억합니다. 그거 지금 잘 쓰고 있잖아요 직업으로. 네? 그러니까 너무 잘했네. 아까도 그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던 게 그 좀 요즘 파묘가 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파묘 감독님이 검은 사제들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검은 사제 얘기하는데 저는 그 어떤 내용들보다 앞부분에 김윤석 씨가 고기 구워 먹는 장면. 그게 가장 인상에 남는다. 아 근데 또 듣고 있으면 나도 먹고 싶게 만드는 화술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내가 보기엔 재능이 맞다. 혼술하면서 그 혼밥하는 그 고기 구워 먹는 거 굉장히 맛깔스럽습니다. 그렇죠. 재능이 맞습니다. 그거. 예. 자 아무도 기억 안 난다고 싶네요. 아까 넉살도 기억 못 하더라고요. 많은 그런 분들이 모르 있었어. 다시 보면 보이는데 예. 약간 그 일부러 노리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진짜 검은 사제들 하면 딱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먹방, 검게 탄 고기들. 그러니까 먹리스타. 저. 자 그러면 하하의 키 작은 꼬마 이야기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해답까지 찾아드리는 시간 N들이 사는 세상 N사세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남자들의 상상력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네 생각보다 우리 이거 이 사연 받아가지고 얘기하는 거 듣고 정말 깜짝 놀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뭐 그런 데까지 생각을 한단 말이야? 모르면서 정말 자기는 정말 평생 그런 종류의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표정으로 놀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S죠. 대표적으로 S죠 아니 S죠. 대표적으로 우리 작가님. 너무 신기하죠? 아 그래요? 네. 나갈 때마다 맨날 그래요. 맨날 방송 끝날 때마다 그래요. 야, 그렇게까지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러면서. 미국에서는 이제 생각하는 사이즈가 다르죠. 무슨 말이죠? 무슨 생각 미국에 왜 나옵니까? 자 다음 가볼까요? 자 2066번님의 사연입니다. 두 분은 만약에 내 맘에 쏙 드는 집을 찾았는데 사실 이 집에서 귀신이 나타난다라는 얘기가 많았고 전 세입자들도 오래 있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게 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귀신이 나오는 집이지만 집이 마음에 드니까 일단 그냥 살아보나요? 귀신이 나타난다. 사실 뭐 집을 뭐 전세 아니면 네. 매매 그 정도 가게 되면 좀 흉흉한 소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보다 예민해지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신경 안 쓰는 것 같긴 한데. 네. 네. 근데 귀신, 예. 저도 신경을 안 씁니다. 딱 귀신 안 믿으시니까. 예. 안 쓰긴 하는데. 네네. 근데 이제 내 집이라는 공간은 네네. 귀신 영화나 네. 또 괴담 뭐 이런 TV 프로그램 뭐 이런 거와는 좀 차원이 다르게 네. 집이라는 거는 뭔가 불안한 구석은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두운 공간이 있을 수 있고 맞아요. 집이 아무리 좁더라도 뭔가 곰팡이가 쓸어 있는 기분 나쁜 영화. 아, 곰팡이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귀신이 아니라? 예. 그리고 뭔가 예기치 않은 소리가 나죠. 네. 집이라는 곳은 갑자기 네네네. 혼자 그냥 공부하고 있는데 뭐 툭 떨어져 전혀 예, 툭 소리가 난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불안함을 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거는 무서운 영화보다 네. 훨씬 더 피하고 싶은 느낌은 듭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게 곰팡이고. 네. 실제로 저는 예전에 그 만화 취재한다고 흉가까지는 아니고 거의 폐가가 된 곳에 이제 취재를 하러 작가들끼리 간 적이 있습니다. 예. 저는 귀신을 별로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정말 그 으스스함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뭐가 나오면 차라리 쉬워요. 네네. 네, 나와서 마주치면 끝이에요. 아 그럼 있구나. 네, 그렇죠. 그 어떻게 하면 될까? 뭔가 하면 되니까. 뭐 불러다가 구슬해야 되나? 아니면 보니까 누군가의 장난이었다. 네. 나의 뇌가 착각을 했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면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 상태로 소리만 나면 이제 제일 싫다. 그게 제일 싫죠. 소리가 더 싫어요. 냄새가 더 싫어요. 예? 냄새요? 어딘가에서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야. 근데 정체를 알 수 없어요. 언제부턴가. 특정한 시간만 되면 나는 냄새. 아 특정한 시간만 되면. 그죠. 그래야 이상한 거지. 아 아랫집에서 고기 굽는 냄새처럼. 아 그런 거 말고 좋아하시는 장르 냄새 말고요. 묘하게 불쾌한 냄새. 묘하게 불쾌한 냄새가 냄새 특정한 무섭다. 시간에만 무섭죠. 갑자기 냄새가 난다. 시간만큼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나 혼자만 있는 방인데 갑자기 방구 냄새가 나. 무섭지 않아요? 그거 무서울 수 있겠네요. 무섭죠. 그렇죠. 거기서 고기 굽는 냄새로 바로 가는 것도 진짜 대단합니다. 저도 항상 뭐 귀신을 안 믿는다 이러지만 네네. 사람은 믿고 싶지 않 아니, 믿지 않더라도 믿고
듣게 되는 타이밍이 와요. 엔들은 특히 그래요. 엔들. 네. 그냥 우리가 네. 스토리를 부여한다고. 어렸을 때는 또 귀신에 대한 공포가 심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냄새 무섭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 전 작업실에서 실제로 천장에서 예. 그 쥐가 돌아가셔가지고 예.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오랜 시간이 흘러가지고 쥐 썩는네. 그 냄새가 내려온 적이 있어요. 아, 그거는 근데 딱 봐도 썩은네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쥐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진짜 무섭습니다. 저기서 뭐가 썩고 있는 걸까? 아. 실제로 전 그거 가지고 단편 소설도 쓴 적이 있어요. 아주 큰 반응이 있었죠. 아무튼간에 귀신이 나온다고 일단 확정해 놓고 생각해 봤을 때 그 귀신이 좀 귀여운 귀신이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베텐러들은 이제 귀신이 거르죠. 예, 귀신도 거르는데 뭘까요? 아니, 근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기승전 돈, 기승전 돈이요? 돈으로 가는 분들이 이거 계시잖아요. 돈으로 가죠? 확실하게 귀신이 나온다. 이거 확실, 이게 확실하다. 맨날 그 시간만 되면 뭐가 나와. 그럼 이제 그때는 입장권을 팔 수 있죠. 아~ 생각보다 그런 체험 궁금하신 분도 있지 않을까요? 흉가 체험 시켜주면서 그쵸, 돈을 그쵸. 받는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닌가? 사람을 그럼... 불러 모으면 이미 귀신은 별로 무섭지가 않죠. 그렇죠. 예. 공포 영화도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낄낄대면서 보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 아닐까요? 예. 뭔가 이제 아주 밝은 곳에서, 그렇죠. 명동 한복판에서 거기다 이제 뭐 비발디의 사계 같은 거 틀어놓고 그렇죠. 입장하는 거야. 테헤란로 한복판에서 귀신이 무섭겠습니까? 그죠, 그죠. 심지어 단체 관람으로 들어가면 하나도 안 무섭죠. 그리고 다들 설레시는 것 같은데 귀신도 얼굴 봅니다. 자, 다음요. 고백해서 퇴마하자는 분 계시고요. 누가 꼭 그 여자 귀신이래요? 그러니까요. 네, 자, 신동호님께서 보내신 사연입니다. 영화 벤자민 버튼의 거꾸로 가는 시계를 보고 가끔 상상하는데요. 영화 제목 틀린 거 아니에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아닙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 영화를 보고 가끔 상상하는데 통하잖아요. 네? 딴지를 걸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만약에 내가 늙지 않고 자꾸 젊어져가지고 영화처럼 다시 아기가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나만 젊어지다가 결국 아기가 된다면 누가 날 돌봐주지? 결국 혼자 남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이쪽으로 상상이 가시는 분이 계시구나. 일단 이거는 그 영화를 보고 그냥 상상이 아니라 신동호님은 자기 거울 보면서 브래드 피트와 닮은 점이 있나 이거부터 따져봐야 되는데 뭐 비슷하겠죠. 눈도 꽤 커나 이쁜한데 늙지 않고 점점 젊어진다. 그 영화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애기죠. 애기잖아요. 예. 거기 더 가면 어떻게 돼요? 애기인데 치매에 걸려 있는 상황이죠. 외견만 그러면은 그렇죠. 그럼 너무 취약하잖아. 너무 그죠? 취약하죠. 그래 가지고 그 케이트 블란쳇 예. 네네네. 그분 품에서 이제 예. 약간 이건 스포해도 되죠? 이거 너무 공소시효가 너무 지났기 아, 그럼요. 때문에. 이거는 공소시효 지났습니다. 아, 근데 요런 삶이면 사실은 어떨 것 같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 너무 나 끔찍할 것 같은데. 왜냐면 제대로 기능하는 황금기가 너무 짧습니다. 주변 사람이랑 같이 안 있고 거꾸로 가면 그 시침 초침 마주치는 시간처럼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딱 황금기가 리즈 시절이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죠 이거. 그런가요? 그렇죠. 아닌가요? 아닐 수도 있죠. 아님 말고요. 주변 사람들이 네. 이제 다 스쳐가는 게 만족스러운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가요? 같이 발 맞춰서 오랫동안 갈 필요 없이 네. 모두 이제 스쳐 지나가는 게 편할 수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죠, 그죠, 그죠. 사람은 계속 바뀌면서 리즈 시절을 유지할 수 있죠. 아, 결국 이렇게 되면은 노후 보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노후 보장. 노후 보장은 결국 돈이잖아요. 아, 이 세상 너무 기승전 돈으로 가는데. 일단 어렸을 때 시간이 거꾸로 간다는 걸 판단하면 네네네. 바로 채널 하나 파야죠. 바로 채널. 거꾸로 가는 채널. 야, 이제 못 만드는 채널이 네. 어디 있습니까? 예? 이게 못 만드는 채널 없는 것 같아요, 보기에. 이제 일부러 모든 사연에 일단 채널부터 파고 시작해 볼까요? 채널 리와인드. 그러니까. 딱 이래가지고 리와인드. 계속 젊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시간으로. 예. 그래서 이제 어느 황금기가 오기 진짜 젊은 몸과 황금기가 오기 네네. 직전까지 딱 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벌어서 그걸로 노후보장. 그렇죠. 맞다 맞다 네. 맞다. 이제 노후보장인데 뭐 이렇게 그 뭐야 분유 타는 기계 이런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 색다른 노후보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돈이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저형 유튜버 되고 싶은가 봐라고 전혀 아닙니다. 근데 진짜로 이제 모든 사연에서 일단 채널부터 파는 걸로 시작해보는 게 웃길 것 같아요. 아닙니다. 모든 사연에서. 채팅창에 어린아이들의 어떤 그 신체적 증상들이 더 나타날 수도 있다. 다음은요. 네. 어디 보자. 익명구우님께서요. 두 분은 만약에 결혼을 약속한 사랑한 사람이 알고 보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원수 집안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리 집을 망하려고 한 집안의 사람이라 양가 모두가 결혼을 반대한다면요? 사랑을 포기하실 수 있나요? 간만에 몰입이 조금 힘들 수도 있는 사연이 왔네요. 이게 참 그 드라마에서는 나오는 그러니까요.
장치인데. 근데 현실 세계에서 이미 다들 네. 보면서 우리 집은 이미 망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망하겠다? 그치. 별로 안 와닿죠. 아 그리고 원수 집안이라는 게 결국은 층간소음 윗집 아랫집 외에는 안 떠오르거든요. 맞아요. 현대 시대에서 그런 게 있나? 그렇게까지 원수질 일이 있나? 그러니까 원수 집안이다. 이게 사실 거창하잖아요. 이거죠. 대를 이어서 뭔가 내려오고 있는 네. 어떤 잃을 게 많아야 되는 건데 이미 잃은 채로 이제 서민들은 살기 때문에. 익명 군님,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애들 싸움은 어른 싸움이 되거든요. 어른 싸움에 애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엄마 아빠끼리 옆집이라 싸운다?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같이 잘 좀 뭐. 지내지 좀. 아, 네. 피곤해 하죠. 예. 심지어 근데 뭐 나랑 사랑하는 사이야? 그럼 더더욱 또 아무 뭐 노상관 아닐까요? 배성재 집안 대 파수 집안. 이건 원수죠. 예. 그럴 수 있겠다. 무조건 반대죠. 그렇죠. 결혼은 결혼 못합니다 이거는. 예. 근데 결혼이라. 후손이 있을까요? 네, 실제로 뭐 정말 수틀리면 뭐 나가서 하면 되죠. 어떠실 것 같아요? 저요? 예, 현재 그 아내께서 난 진짜 원수의 딸이에요. 아, 저 이미 기혼자인데 너무 그 과몰입하면 여러 살 다칩니다. 한번 리마인드 채널. 전 정말 상관 안 할 것 같아요. 아무 상관 안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사실 로미오와 줄리엣은 네. 그나마 좀 좋은 설정인 게 네네. 양쪽 집안에서는 막 미친 듯이 반대를 하는데 서로는 네. 좋아 죽는 거잖아요. 뭐 난리 났죠. 근데 현실에서는 보통 언밸런스하지 않습니까? 그쵸, 현실에서는 그쵸. 보통 뭐, 막 이런 일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네네네. 한쪽이 약간 돌아섭니다. 네. 보통은 아 아까 한쪽은 좋은데 한쪽은 아 그래서 그랬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게 현실적이지 않나요? 그럼 다행이죠. 왜냐하면 그 결혼하고 난 뒤에 벌어질 일을 미리미리 알게 된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예. 합법적 파업. 그래서 파워. 그 사람을 예전처럼 돌려놓는 게 참 일단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거부터 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환승연애 해야죠 빨리. 환승연애 한다고요? 그 상태에서 바로 결혼해봤자 어차피 또 뭐 아메리칸 이제... 스타일로 해결하네. 아니 그거 한국의 전통 아닙니까? 뭐가요? 환승연애가 한국 전통. 아 그러니까 내 말은 환승연애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그만 만나고 다른 사람 만나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면 벌어질 파국을 미리 알게 돼서 감사하다 이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결혼하려고 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요. 네. 이상하게 볼 것 같으네 진짜. 네. 다음은요. 동그란 누네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노래 듣겠습니다. 네. 샤이니 줄리엣. 배성재 텐 N사세 이종범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요즘 운동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SNS에 5인원 이런 거 막 올리고 그러시던데. 아 너무 제가 운동하는 사진을 오래 안 올려가지고 약간 예. 저희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좀 스스로에게 동기를 좀 부여하십시오 이러면서 강제로 찍어서 내 손가락을 잡고 올려버렸어요. 멋있는 사진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그 스쿼트 그 타바타라 그래야 되나요? 맨몸 스쿼트 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고블린 스쿼트죠. 고블린 스쿼트. 네. 그래가지고 그 모습이. 아 지금은 굉장히 제가 올릴 수 있는 사진이 8밖에 없어가지고 서양스러웠습니다. 서양스럽나요? 미군 훈련이죠 그게. 좀 만들어야 되는데. 네. 자 계속 가볼까요? 네. 자 동그란 누네님께서 보내줬습니다. 소개팅 나가서 식사 중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붕 찢어지는 소리가 나더니 엉덩이 쪽이 시원한 느낌이 든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바지 엉덩이 부분이 터진 거죠. 이럴 때는 엉덩이를 어떻게 가려지겠어요? 소개팅 마무리는 어떻게 하죠? 소개팅 자리에서 바지가 찢어진다. 근데 저나 대장님이나 예. 바지 쪽은 굉장히 헐렁하게 입는 걸 극선호하는 타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참 상상이 안 가긴 하거든요. 예. 이게 타이트한 핏감 자체가 지금 기억 속에 없어요. 제가 거의 10년 안에 입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과몰입해 보죠. 과몰입을 해본다. 이걸 일단 이거는 참사기 네. 때문에 참사죠 참사. 일단 가리는 방법부터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일단 다시 앉아야죠. 거기서 뭐 이렇게 문어크로 나갈 순 없잖아요. 화장실 가는데 네. 뒤로 갈 순 없잖아요. 소개팅이라는 게 네네네. 소개팅 한 다음에 이제 아 그럼 먼저 일어나세요. 전 여기서 시간 좀 더 보내고 가겠습니다. 그게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 네. 사실 소개팅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네네. 문제는 소개팅하고 네. 그분과 헤어지는. 그 과정이죠. 야, 저 일단 결제할 때 여자분이 뒤에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리고 나갈 때 저 이쪽으로 뭐 이렇게 아니면 앞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뒤 못 가, 뒤에서. 그러면 서서. 이제 계속 등이에요. 뒤고. 그래서 자, 소개팅 상대랑 지금 상태가 좋아요. 괜찮아. 일단 소개팅 망했다. 서로 아주 마음에 안 드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하고 너무 좋아. 상당히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잘 통하고 있다. 이 상황하고 갈라야 될 것 같거든요. 1번 망했을 때. 이때는 좀 심플합니까 오히려? 망했을 때는 뭐 아 제가 오늘 대장 내시경 해야 돼가지고 뭐야 그게. 예. 맞아 망했을 때
대놓고 얘기할 것 같아요. 뭐라고요? 저 바지가 지금 뒤쪽에 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바지 터졌는데 먼저 가시죠. 네, 네. 제가 이거 잘 불친절하잖아요. 아 근데 좀, 아니, 친절하게 얘기해야죠. 당황했잖아요 지금 내가. 내가 바지가 틀어진 것 같다. 어차피 다시 안 만난 사이니까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 안 볼 사람이고 오늘이 끝이라면 도와달라. 도와달라. 제가 지금 카드 하나 드릴 테니까 이거 아, 가지고 저기 앞에다가 가지고 스파 브랜드 뭐 하나 아무거나 바지 하나만, 하나만 사오세요. 네. 그리고 뭐 그죠 본인 원하는 거 다 사시고 네. 설마 직업 갖고 도망가지 않을까? 그건 거기부터 범죄죠. 이제 그때부터는 도움을 외쳐 도움. 난 도와주세요. 네. 딱 이렇게 카드 내밀면서 네, 바지 좀 사주세요. 냉장고 네. 바지 같은 거. 네, 그리고 본인도 원하시는 거 사시고. 네. 근데 이제 뭐 오시는 길에 뭐 맛있는 거 드시고. 내 카드 아이스크림, 가지고 아이스크림 같은 거. 그리고 안 들어오는 거죠? 만약에 근데 바지 셔틀. 아, 소개팅이 네. 망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사람이 측은심 지심이라는 게 있는데 아무리 지금 상대방이 별로여도 바지가 터졌다 그러면서 카드를 주는데 도와주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사회적 체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선자도 있고 그럼 이제 주선자한테 야 너 바지 터졌는데 도망갔다며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죠. 예. 네. 그래가지고 거절할 리도 없잖아요. 그죠? 제 죄송한데 지금 바지가 터져가지고 그거 나가가지고 바지 하나만 검정색으로. 예. 기모 있는 걸로. 네. 기모 있는 걸로 좀 따뜻한 걸로 네네네. 톡톡한 걸로 사다 주시고 미드 긴 걸로요? 네. 사이즈 거기서 보내주세요. 몇 어떤 게 맞는지 그렇죠. 단위를 모르니까. 아 근데 진짜로 과몰입하다 보니까 이 정도 참사면 아 이제 상대방이 괜찮아요 지금. 그리고 분위기 좋아요. 이 상대방도 내가 괜찮은 것 같아. 좋을 경우 어떻게 할까요? 좋을 경우가 더 까다롭죠. 전 대놓고 얘기하면 뭐라고요? 저 바지가 터졌는데 네. 오늘 소개팅 저 너무 지금 즐겁거든요. 네. 이러면은 진짜 못 잊을 것 같은 나를. 어떤 의미에서건. 기억에 남기기에는 최고의 왓. 그래서 터졌다고요? 네? 그래서 터졌다고요? 아니죠. 터져서 이걸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옷을 좀 바꿔 입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 소개팅이 너무 즐거운 상태라 이거 깨고 싶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집으로 가자? 도와주세요. 집으로 가자는 건 뭔 소리입니까? 집에 가자. 아니죠. 뭐예요? 좋은데. 카드 드리면서. 사다 똑같잖아. 똑같죠. 소개팅 안 풀렸을 때랑 잘 풀렸을 때랑 똑같다고요? 결국 똑같아요. 하는 행동이? 아, 아니다. 주선자한테 전화 어때요? 주선자? 도움 주선자요? 헬프미. 아 나 지금 제주도인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아 그럼 뭐 주선자 말고 이 사람은 주변에 친구 없습니까? 주선자 뭐 부모님도 할 수 없고. 아 옛날처럼 이렇게 껌 팔러 오는 친구 없나? 껌 팔러 오는 친구한테 카드 주면서 좀 사다 줘 이러면 되는데 남는 걸로 껌 사 먹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근데 아 현대인으로서 도움을 청할 곳이 한 군데는 있겠죠. 뭐 대학교 야, 나중에 내가 뭐 과제 하나 대신 해줄게 뭐 많지 않겠어요? 배달 되나요? 그 둘이 지금 좋은 상태면 네네네네.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끌 수 있는데 얘기를 할 수 있죠. 예, 바로 오는 서비스 같은 거 하나 해가지고 바지 네네. 주문 해가지고 택배로 받는 거죠. 그 자리에서 킥으로 그래서 제가 바지 시키신 분이라고 들은 거예요. 아니 그냥 택배가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일단 궁금할 거 아니에요. 뭐예요? 네. 그러면 이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거기서 냉장고 바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아니, 그 앞에서 언박싱 할 필요는 없죠. 그죠? 뭐 안 되죠. 아 진짜 웃긴다 근데. 로켓 팬츠. 와 너무 웃긴다 진짜. 로켓 팬츠. 지인한테 연락해서 바지 들고 올 지인 많습니까? 저요? 예. 일단 아 근데 이거 설정 붕괴가 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헬프가 이제 아내인데 소개팅이라고 하니까 설정이 붕괴하네요. 글쎄요. 식탁 보러 가리고 이런 건 이제 너무 시트콤이죠, 그죠? 식탁 보러 가린다고요? 예. 요즘 식탁보 있나요? 식탁보 있는 레스토랑 있나요? 만나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네요. 소렌땡 뭐 이런 데 이제 식탁보. 그죠. 예. 아 소렌땡. 예. 알겠습니다. 약간 좀 이렇게 위 옷이 큰 걸 입으셨길 바랍니다. 겉으로 네이버 가지고 가릴 수 있게. 인디아나 존스류 미국 영화에서는 보통 이제 웨이터 거 뺏어 입죠. 그런가요? 웨이터랑 어깨 동무하고 화장실 가가지고 웨이터 안 나고 혼자 웨이터 옷 입고 오고. 야 웃어 하는 거예요? 네. 윗옷 벗어서 묶자. 근데 자켓을 겉옷이 있다고 한다면 자켓 같은 걸 이렇게 벗어가지고 뭐 묶을 수는 있겠죠. 여름이에요. 예, 저 반팔입니다 위가. 반팔이에요? 그럼 반바지였겠지. 안 터졌겠네. 그렇군요. 자. 네. 하나는 묶어야 돼요. 위를 비울 겁니까? 아래를 비울 겁니까? 아래를 비우면 터진 것 자체가 문제가 안 되잖아요. 최악의 경우에는 위를 묶어야겠네. 위를 아메리칸 스타일. 평소에 운동을 잘해놔야지 그러니까. 그렇군요. 언제든지 우통을 벗어도 되게 만들어놔야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우리가 되게 한심해 보이네요. 지금 저희 방송이 한심하다는 거예요? 아니 들으시는 분들은 즐겁겠죠.
그냥 갑자기 객관적으로 보이는 내가 나이 42 먹어가지고 묶고 더블룩 이게 한심합니까? 아니 이런 얘기 여기에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 제가 갑자기 이게 현명해지는 타이밍이 오네요. 오민규님 네. 식당에서 아치마 빌려서 가리고 집에 갔어요라고 하시면 어, 식당에서 예. 앞치마를 주는 종류의 메뉴면은 그것도 방법이겠네요. 뭐라도 하나 아 고깃집이면 이게 처리가 가능하네요. 가능하죠, 가능하죠. 이래서 고깃집을 애용해야 됩니다. 아치마가 있잖아요. 소개팅 때 근데 고깃집 괜찮아요? 예? 소개팅 때 고깃집 괜찮습니까? 뭐 저는 소개팅을 안 해봤지만 아 저도 안 해봐서 괜찮지 않겠습니까? 안 되는 건 없죠. 고기 구워서 뭐 이제 그 우마카세라든가 예 대마카세 같은 거 내가 이제 구워서 딱 주면 싫어할 사람이 있겠어요? 알맞게 구워서 하긴 뭐 잘 구운 사람이라면 플러스겠네요 가산점. 예. 아예 뭐 정영국 씨 곱창집에서도 소개팅 한다는데 아, 냄새 비서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 봐. 그래서 몰라가지고 예. 네 자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 텐 N들이 사는 세상 N사세 김성희님 듣는 저희도 한심하네요. 아, 여러분들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냥 너무 과몰입하고 있는 제가 약간 그래 보였어요. 그렇죠. 이것보다 더 건강하게 네. 밤 10시에서 11시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배텐 듣는 거에 찾아보면 되게 많을 것 같긴 한데 딱히 말할 수가 없네요. 자 오늘 이종범 작가와 함께했고요. 네. 생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정은지 하림 너란 봄 끝곡입니다. 야한 꿈꾸세요.